대한민국 샐러리맨들의 가슴을 어루만지며 이른바 신드롬을 일으켰던 명작 드라마 미생. 이는 신이 되었겠나? 나는 인간이 되었겠다. 한국식 스릴러의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며 330만 관객을 열광시킨 영화 이끼. 이들 작품을 통해 이 시대를 가장 리얼하게 그려내는 스토리텔러로 인정받은 윤태호 작가. 그의 미완결 웹툰이 드디어 스크린에서 완성되어지는 영화 내부자들입니다. 정치인과 재벌, 조폭들을 연결시켜 정치판을 설계하는 언론인 이강희. 어차피 대중들은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그가 짜놓은 밑그림을 폭력으로 완성시켜주는 정치 깡패 안상구. 그는 더 큰 힘을 얻기 위해 이강희를 자극합니다. 미래 자동차 오나님 비자금 파일. 상구야, 저들은 괴물이야. 감히 주인을 물려고 달려든 개를 그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처리하죠. 도종이냐? 결국 모든 걸 잃고 뒷골목을 전전하게 되는 상구. 너 뭐냐? 한편 백과 족보가 없어 출세길이 막혀있던 검사 장훈은 저 진짜 조직을 위해서 개처럼 살았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비자금 조사의 저격수가 되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게 되는데요. 재벌하고 대권 후보 언론이라 정의롭다 정의로워. 작전 성공을 위해선 저들에게 버려졌던 상구가 필요했고, 상구에게 복수를 위해 장훈의 힘이 절실했죠. 네 나랑 영화 함께 하자. 복수극으로 가자. 너 화끈하게. 개성 있는 연출력의 우민호 감독은 원작의 통렬한 재미를 살리면서 남자들의 리얼한 욕망을 더욱 스타일리시하게 그려냈는데요. 윤태호 작가 원작과 감독님의 시나리오가 시너지를 내지 않았나 싶었어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안상구의 거친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이병헌은 외모적 변화뿐 아니라 생애 첫 사투리 연기에도 도전했죠. 드라마틱한 굴곡을 다 경험한 다채로운 안상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반면 감독의 출연 제의를 세 번씩이나 거절했던 조승우. 처음에는 역할이 너무 어려워서 원작에 있는 역할도 아니었거든요. 그는 성공을 위해 비열함과 열정을 동시에 소화해야 하는 열혈 검사 장훈의 캐릭터를 그만의 해석과 연기로 새롭게 창조해냈죠. 좋은 사람은 아니더라고. 권력의 뒤에서 군림하는 설계자 역엔 노련한 연기 내공의 백윤식이 맡아 캐스팅의 화룡 점정을 찍습니다. 명불허전 배우들의 불꽃 튀는 연기 대결이 예고된 가운데 어떤 미친놈이 깡패가 한 말을 믿겠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뒷거래의 진짜 주인공이 되기 위해 뒤질 때까지 싸워보려니까. 적이 아니면 친구가 되라. 기어이 벼랑 끝으로 폭주하는 욕망의 전차에 올라탄 이들. 슬슬 시작할까? 내부자들이었습니다. 배우들 캐스팅 자체가 타신 분들이에요. 저는 사실 백윤식 씨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백윤식 씨 연기를 보고 있으면은 악역을 해도 악역 같지 않고 선역을 해도 선역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되게 혼란을 주는 혼이 담긴 구라. 응?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백윤식 씨의 모습을 오랜만에 볼 수 있다는 것에 저는 사실 좀 기대가 돼요. 내부자들 성공적